전통 무늬가 재해석되고 있다.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 무늬는 우리 고유 전통미를 살리는 현대의 색동이다. 우리 한국의 색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색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전통 복식 문화의 하나로 색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색동은 색의 넓이가 같은 세로 줄무늬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소매에 단 색동 저고리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색동은 색을 동 달았다는 뜻으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층을 지게 한 천을 의미한다. 명절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 색동 복식을 착용하며 이렇게 다채로운 상이 이루어내는 화려함으로 즐거운 기분을 나타낸다. 색동은 동을 달았다 해갖고 색이 동을 달았다 해서 색이 줄무늬의 패턴입니다. 줄무늬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냥 패턴을 색동이라고 부르죠. 색동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몽골 등 각 나라마다 다른 색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색동의 이름과 의미를 찾을 순 없었다. 한국의 색동. 한국의 색동은 철학을 담고 있다. 색동의 색은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중앙은 황색인 오방색을 기준으로 하며 흑색을 빼고도 다른 몇 가지 색을 추가하여 사용된다. 옛 여인들은 남은 언급을 재활용하면서 환경보호 차원으로 색동을 활용하였고 음양 오행설에 따라 액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며 오방색을 이어붙여 아이들의 돌복으로 입혔다. 고구려 시대의 수산리 벽화. 귀부인 벽화에서는 색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고리가 아닌 치마에서부터 색동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유래를 보여준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색동은 어린아이들의 돌복, 명절복, 전통 혼례복 등에 애용되며 특별한 날에만 접할 수 있었다. 현대인들에게 멀고도 어렵게 느껴지던 색동의 전통미.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색동 만들기를 통해 색동의 전통미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김인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도 가까운 색동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색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생각하고 원단을 이제 푸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cm 간격으로 재단을 해서 입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색동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하고 다섯 가지 색상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느질을 할 경우에는 잡아다니면서 텐션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주가 나올 수도 있고 끝동이 남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해서 어린아이 노랑 저고리에 자주 끝동을 달린 여아 돌복도 만들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색동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한국 색동의 세계화를 꿈꾸며 힘쓰시는 분들에게 현대의 색동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시아에 있는 한국,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색동을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조용한 더 에너지 오브 색동은 동양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선과 선이 힘차게 뻗어나가서 면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색동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라는 것, 이거를 존재감 있게 부각을 시키려면은 결국은 굉장히 한국적인 아주 중요한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색동이 가장 세계적인 색감인 것 같고 아이템인 것 같아서 색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카프, 색동 스카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모티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자를 보면은 모자 끝에 윙에 색동이 또 들어갔어요.
내국인 승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분들께서 유니폼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유니폼은 한복에 색동 문양, 전통 문양을 상징한다고 말씀해드리면 참 놀라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색동 무늬를 파스텔 줄무늬로 한국적 가치 접목한 게 통했다. 싱가포르 패션 디자이너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고영지 디자이너분께 색동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좀 전통 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은데 현대에 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제 풀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도 내가 쉽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매일매일 착용하고 너무 아름다운 블라우스지만 사람들이 야 이거 옛날에 그런 색동에서 따온 그런 의상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옛날 것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색동을 갖고도 정말 명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색동이구나라고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그 색동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 깊고 첫째, 둘째 이렇게 많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색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감이고 우리의 자랑거리다. 김치가 우리 음식 중에 최고라면 옷감 중에 최고는 색동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세계화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우리의 전통 색동.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색동에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 함께 동참해준다면 지금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색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